대학에서 중어 중문학을 전공한 유나 씨. 중국어는 유나 씨와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어주었다. 중국어 그 이제 좋아하기 전에는 제가 ADHD 행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특히 비장애인들 친구들 공부하는 데 있죠. 막 방해하고 볼펜 가지고 심하게 막 따다닥 막 두드리고 내성적이었고 말도 잘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어나 아랍어 한 이후로부터 성격이 내성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자신감도 이제 쑥쑥 자라게 돼서 이거 예전에 아빠가 뽑아주셨던 건데 요거를 이제 중국어로 쫙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 정도 돼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. 한국과 미국 바이든 총통, 在召开 인시회 총통, 국빈 완창, 正在调理 女주주和 블랙핑크 表演. 중국어를 무기로 올봄 KBS 장애인 앵커까지 도전했던 유나 씨.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 협조더. 이젠 아랍어까지 시작했다. 다 했어요. 근데 저기 저 선크림 발랐네. 네. 선크림 발랐어? 네, 선크림 발랐어요. 근데 25달의 외모를 점검하는 유원 씨. 뭐가 있어? 딸은 아빠가 더 걱정이다. 아빠 머리가 워낙 새치가 좀 있어가지고. 그래, 어쩔 수 없다. 근데 새치는 왜 나요? 아, 근데 나이가 들면은 네. 어쩔 수 없는 거야. 누구라도 다 생겨. 하나? 하나 정도 있더라고? 네. 그 정도는 괜찮아.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. 왜냐면은 그 아빠 이제 새치가 많이 나가지고 점점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이제 아빠하고 막 같이 왠지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서 마음이 아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요. 세상 둘도 없는 부녀 사이. 진짜 너무 좋네. 네. 도착 시간. 아. 심지어 유원 씨는 딸이 방송통신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편입을 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. 아빠 머리가 살짝 뻗친 것만 제외하고 괜찮아요? 네. 아, 그래도 뭐 심하진 않은데요.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요 빗으로 항상 아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편이에요. 부녀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극장. 지인에게 초대받아 기분 좋은 외출을 했다.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참 오랜만이다. 노모를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난 한 스님의 이야기. 그런데 문득 눈물을 보이는 유원 씨.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이 그에겐 어려운 감정이다. 새롭게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저 입장은 또 다르니까 여러 가지가 만감이 또 교차하네요.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듣기는 했어요.